안녕하세요, 시무뜸입니다. 오늘은 기다리셨던 튜브살, 바로 이 뒷구리 애들을 공략하는 운동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당당하건데 이 운동은 어디에서도 알려준 적이 없을 거예요. 저만 믿고 꾸준히 튜브살 운동을 해주시면은 무조건 예쁜 뒷라인을 완성시킬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배워보기 편이랑 실전편으로 나눠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운동은, 배우기 전에 뒷구리는 위치 자체가 허리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허리는 가만히 내비두고 그 바깥쪽에 있는 근육을 공략해야 되는데, 허리가 약하거나 복근 또는 코어가 약하신 분들은 일단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무작정 따라한 다음에 허리 아파요, 제 허리 다쳤어요 하시면 저는 책임을 못 져요. 때문에 기초 필라테스편, 허리 아침 저녁 스트레칭, 그 다음에 브릿지 등 기초적으로 힙이나 복부, 코어 근육을 다질 수 있는 영상을 참고하신 다음에 따라해주세요. 첫 번째 운동은 정면을 봤을 때 이렇게 X자 근육을 사용해 줄 거예요. 뒤쪽 근육을 사용하기 전에 워밍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먼저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크로스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먼저 3번 정도 연습해 주세요. 둘. 정면에서 봤을 때 다리는 앞으로, 상체는 팔꿈치가 아니라 가슴이 트위스트 되는 동작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한쪽 발로 중심을 잡고 옆으로 다리를 찰 건데, 제가 엉덩이 운동할 때는 옆구리를 조이지 말고 다리를 멀리 보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옆구리를 조일 거예요. 이게 아니라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마찬가지로 세 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다리도 약간 차 올리는 느낌으로 옆구리를 수축하고, 거울로 봤을 때 이 팔꿈치랑 무릎, 다리가 가까워지는 것보다 옆구리가 수축되는 거에 좀 포커스를 잡아주세요. 자, 3번에서 4번 연습을 한 다음에 이 동작을 2개 합쳐주는 거예요. 하나, 이게 하나, 둘, 셋, 네, 다섯. 자,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에요. 한쪽 다리로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복부 근육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코어 운동에 더 속해요. 반대쪽도 해볼게요. 자, 중심을 잡고 정면에서 크로스. 하나, 둘, 셋. 옆으로 차올려 볼게요. 하나, 둘, 네, 이 동작을 같이 하나, 앤, 둘, 앤, 셋, 앤, 넷. 중심을 잡으면서 채공 시간이 좀 길어야 돼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운동은 바로 뒷구리를 공략합니다. 정면을 봤을 때 이렇게 허리를 잡아주고요. 골반은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까치발을 이렇게 이렇게 늘어줄 거예요. 배꼽 위에 선은 고정. 그 상태에서 까치발, 까치발. 자, 어느 정도 된다고 싶으면 앞으로 이렇게 손을 팔꿈치를 지니함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이때 발가락으로 바닥을 지그시 눌러서 까치발을 들어주는데, 무릎이 곧게 펴있는 상태여야 돼요. 그 힘으로 뒷구리를 이렇게 조여주게 돼요. 뒤돌아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벽을 잡고 한쪽씩 하셔도 괜찮아요. 너무 과하게 허리를 꺾으면 안 되고, 배에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무릎을 펴고 까치발을 들어서 이 엉덩이 자체가 약간 뒤쪽 허리에 닿는 느낌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호흡을 뱉으면서 배에다 힘을 주세요. 그러면 뒷구리가 정말 찝히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자, 이게 조금 쉽다 하시는 분들은 팔을 이렇게 몸에서 팔이 가까울 때보다 멀어지면 중심이 더 힘들어져요.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운동에 의자를 잡고 해도 되고 벽을 잡고 해도 돼요. 저는 중심을 잡으면서 해볼게요. 바로 이쪽을 공략할 건데 약간 사선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바라보고 다리를 옆이 아니라 뒤로 뻗어주면 돼요. 그리고 손은 이렇게 의자를 잡아도 되고 벽을 잡아도 되고 중심을 잡아도 돼요. 대신에 앞쪽 다리는 무릎을 구부린 상태예요. 자,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손은 이렇게 손이 천천히 허벅지를 쭉 끌어올리면서 뻗어주는 거예요. 마치 손이 발끝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뒷구리에서 이런 식으로 둘, 방금 전에 썼던 느낌으로 얘네가 살짝 사선 방향으로 수축되는 게 느껴져요. 그럼 옆구리랑 뒷구리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겠죠? 넷, 다섯. 상체를 많이 숙이고 무릎을 구부릴수록 동작의 난이도가 더 올라가요. 자, 여기서 다음 동작이 바로 이어지는데, 자, 이거는 수축만 했다면 이제 이완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뻗었다가 하나, 멀리 와서 터치를 해요. 가능한 한 내가 멀리 다리를 터치할 수 있는 구간까지 쭉 늘렸다가 쭉 수축하고 다시 보면은 반대쪽 다리도 중심 많이 잡아줘야 돼요. 세 개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이쪽에 막 쥐가 날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드시면은 한쪽을 약간 이렇게 보내서 스트레치를 해준 다음에 반대쪽 진행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쪽을 바라보고 이번에 제가 뒤돌아서 한번 해봐드릴게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다리를 뻗어내고 중심을 잡고요. 그 상태에서 하나, 아이고, 다시 둘, 다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스트레치까지 해볼게요. 스트레치 했다가 멀리, 스트레치 했다가 멀리 터치. 터치하는 순간에 뒷구리랑 옆구리가 살짝 조여지는 느낌이 나요. 세 개 더.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동작은 우리가 이렇게 튜브살을 빼려면 약간 지방이 타줘야 되잖아요. 더 정리로 유산소 느낌의 팔벌리뛰기를 딱 20개만 할 거예요.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팔벌레뛰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뒷구리를 이렇게 이렇게 조이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팔벌레뛰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얘네가 스트레칭 효과가 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 실전판에서 만날게요. 뿅!